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묵시와 계시, 또 기도응답, 그리고 치유의 능력,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간증들을 댓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해요. 주님께서 저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주님의 연단이고, 또한 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요, 또 아무리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그 영적인 탐욕도 탐욕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뺏었던 그 야곱의 그 축복에 대한 탐욕, 그 야곱이 결국은 그 형의 그 폭력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으로부터 피해서 20년 넘게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번 결혼도 속임을 당했고, 자기 아내도 속임을 당했고, 자기의 그 웨이지, 월급도 10번이나 속였던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처럼 저의 과거의 그 고통이 주님의 연단이지만, 저 또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읽어보겠다고 제가 반항했을 때그 반항의 결과, 그 야곱의 그 축복을 뺏었던 그 야곱의 그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20년 동안 그 자신도 속임을 당해보는, 그 속임을 당하면서 그 억울함 속에서 많이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쓰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으셨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고, 또그 고통이 과거의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과거에 살인을 했거나 물건을 훔쳤으면 만약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주님께 회개를 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나 그 감옥 생활은 과거의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뚫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뚫고 나갈 때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죠?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그 현장이, 감옥이란 현장이, 베드로도 그랬고, 옥에 있을 때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그 사실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처럼, 그것이 주님의 연단이건, 또 그것이 나의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이건, 주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결과를 안고 20년 동안 고생했던 야곱처럼 그 결과를 안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 결과를 짊어지고 가는 그 노정이, 지금까지 나를 돌아볼 때그 노정이 3년 반, 또 7년, 8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기 때문에, 도리어 감옥이라는 그 현장이, 그 고통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고통이, 감옥 생활이 더 이상 감옥 생활이 아닌, 요셉도 그 누명을 써서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 대표되는 매니저가
요셉을 대표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리어 상담해주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그 감옥 생활, 그 감옥 생활이 힘들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의 누명을 벗겨주실 거를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견딘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도리어 그 고통을 이용해서 주님을 매 시간 부름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도리어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나눴을 때 여러분과 비슷한 고통을 앓고 있는 자들이 희망을 가질 거예요. 나도 그녀처럼 나도 그 형제처럼 나 또한 그 고통을 이기고 나도 주님을 저렇게 매한 시간마다 하루에 세번 내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날 저는 예배를 가면 방언 기도를 찬양 시작할 때까지 사회자가 사회를 볼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날도 눈을 뜨지 않고 한 달에 한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카페 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테이블 위에 커피와 티도 있고 크라상도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스타일의 예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날도 예배 가서 제 테이블에 과연 누가 앉을까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싶어도 궁금하니까 누가 오늘은 누가 앉을까 하고서 이제 사회자가 시작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서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옆에 한 70대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분명히 저는 모르지만 그 방언이 그분을 위해서 방언을 한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면 수요일날 교회 강의를 성경 창세기 강의를 갔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시 오셨냐고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거든요. 여름에 제가 5주 강의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갔었거든요. 그 5주 강의 때 참석하셨던 분인데, 이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9월부터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섭섭했거든요. 장로 권사님들이 다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3주, 아버지 장례 때문에 3주 비운 사이에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워주셨는데, 다시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에 그 오티스틱 보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간증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으로 작년 여름 5주 강의할 때는 말씀을 거의 못 하시거든요. 저는 어떤 틱이나 뭐 어떠한 그 어떤 뇌에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오티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고 정말 처음으로 그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용기 있게 많은 얘기를 하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분의 오티즘이 치유되기를 그리고 한평생을 나이가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한평생 결혼 않고 홀로 사시거든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교회에서 갖는 그 교제가 아니었더라면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어떠한 성경 퀴즈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 80% 맞추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당신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또 주일날 주님이 누구를 그 교회에 새로운 얼굴로 보내주실지 어떨 땐 주님이 새 얼굴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존의 멤버인데 제 옆에 앉게 하시는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수요일 날 강의에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처음 성경이 어떻게, 누가 가장 먼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누가 그리거로 번역을 하고, 그리거에서 라틴어로, 로마 카톨릭의 라틴어로, 또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오염이 있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 성경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 책을 딱 사고서 그날 밤에 제가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교수들이 강의 끝나면, 강좌 끝나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교무실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여자분 한 분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꿈에서. 근데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거든요. 백인인데, 사무실에 제가 영어로, Can I have a look at your office?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사무실을 좀 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Door is open. 그러시는 거예요. 문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파일을 막 열고, 책도 막 찾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제가 딱 그걸 끌어안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집으로 안 가요. 제가 다른 사람이 이거를 훔칠까, 또 누가 나를 공격할까 싶어서 제가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요, 제가. 동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때를 보고 시간을 봐서 저녁 무렵에 다 안전할 때 제가 살짝 나와서 그러고서 제 주머니에 딱 돈이 정확하게 기찻값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기찻값만 딱 가지고 티켓을 사러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기차역으로 가는 그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그날 그 책을 샀던 화요일이 제가 제 남동생 여동생과 기도모임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남동생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회사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많은 남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몇년 전에 내 주머니에 진짜 100파운드도 안 남았을 때 내가 아끼던 드레스 하나를 이베이에 팔고 또 그것이 또 부족해서 제가 아끼던 핸드백을 들고 이베이에 팔고 150파운드에 팔아서 제가 그때 한 350파운드가 필요했거든요. 차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옷이랑 가방을 팔아서 보험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려가지고 우체국으로 가는 길에 제가 울먹였어요. 그 당시는 제가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가 2021년이니까 2월 달에. 그랬을 때 제가 그 눈물을 머금고 제가 아끼다는 것을 우체국에 이렇게 딱 보내고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다시 물질을 조금 풀어주셨다고 숨을 쉬게 해주셨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내일이 당장 안 보이지만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그것을 먼저 충성하고, 주의 일에 먼저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다시 열어주셨다. 제가 그 간증을 딱 하고, 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제게 이메일이 왔어요. 저에게도 주님께서 그 물꼬를, 숨을 쉴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제가 원했던 책을 또두 권을 샀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꿈을 주님이 또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나 이거 사,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 내가 휴가도 갈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도 살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용돈은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살수 있겠어요? 너무 주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그 돈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넣으셨을 때, 신명기 6장인가 8장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고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도 주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고프게 해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체험하게 하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도 닳지 않고 그렇게 사막을 걸어도 다리도 붓지 않고 그리고 목마를 때 바위를 터트려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야죠.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교회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순서를 뒀잖아요. 주님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고 또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도 있고 또그 밑에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김으로 가는 자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위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왕관을 꽉 붙잡고 있으라 했어요. 그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왕관을 주셨으니까, 그 직위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꽉 붙잡고 있지 않은 자는 그거를 빼앗긴다고, 그 축복을 빼앗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그 광야에서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연단시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연습을 지금도 저에게 연습을 시키시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연단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계속 그 연단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관을 꽉 붙들고 그 주기를 영적인 주기를 꽉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제가 어떠한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홍수, 산불, 또 지진, 화산폭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마그마가 다 잠을 깨고 있잖아요. 마그마가. 그 중에 어떠한 예언이 있었냐면, 누르스타무스가 그 프랑스 노틀담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떠한 비전을 보았냐면, 이 이태리 남쪽에 있는 네이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로마가 여기 있고 네이플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탈리아 부츠 같은 지도가 이렇게 이탈리아 부츠 같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 네이플이 이렇게 남쪽에 있거든요. 그 네이플 옆에 커다란 화산이 있어요. 그 화산은 언젠가는 터진다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안 살거든요. 그 화산의 이름은 베주비어스예요. 베주비어스. V로 시작해요. 베주비어스. 여기는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간 터질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베주비어스가 터진 게 1538년이래요. 4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마그마가 잠을 깼어요. 네이플 근처인데 여기는 이름이 캠피 프레이그레이가 갑자기 잠을 깨서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까지 150번의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특히 월요일 날은 4.0의 크기의 지진인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제가 뉴스로 보면
빌딩도 그 바닷가 근처 빌딩도 아주 빽빽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관광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예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그 지진 이후로 지금 대피를 준비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스트라무스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베주비어스가 화산이 폭발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캠피 플레그레이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화산이 폭발할 때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 바벨론 하나님이 그 로마 카톨릭을 그 대환란 가운데 심판하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로마 카톨릭 심판하실 때 물론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대재앙으로 심판한다면 하나의 묵시로 볼때그 노스트라무스의 예언도 그렇지만 묵시로 볼때 화산을 통해서 이 만약에 그이 캠피 플래그가 지금 일어난다면 네이플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3차 전쟁이 터진다면 영국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으며 이 네이플 근처에 로마나 화산이 터진다면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도망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마지막 때 대자연을 통해서 대자연이 고통을 앓고 있다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대자연이 고통을 앓고 있는 이때에 지금 휴가 갈 의미 없이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 이상 해외로 여행 다니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여러 번 이번 주에 여러 번 묵시를 주셨거든요. 지금 영국은 오늘부터 다음 주말까지 일주일 동안 하프텀이에요. 학교가 일주일 쉬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그리스로 해외여행을, 가족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했어요. 다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싱가포르 비행기도 굉장히 그 터블런스로 위험했잖아요. 싱가포르에 저한테 강의를 6개월 배우고 싱가포르에 가 있는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뉴스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에 줌으로 우리는 이제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몸이 와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더니 그녀도 줌으로 다음 주에는 참석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바위에 숨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들은 뉴스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를 그 세계 정부에서 국제 폴리스가 지금 그 프라임 미니스터를 고소를 했잖아요. 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마치 제노사이드다. 그래서 하나의 그 주인이라고 크리미널이라고 그 사람을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를 지금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이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그 모든 진행을 볼때 이건 하나의 묵시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을 구류하고 감옥에 넣거나 구류하고 그 위치에서 빼낼 경우에 그 자리를 채우고 일어날 지도자가 누구이겠어요? 이 모든 대자연과 모든 것을 볼때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의 이 모든 10개 민족,
좀 하나하나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민족, 지금 요번에 노르웨이와 스페인하고 하나의 어느 민족이죠? 세계 민족, 유럽의 세계 민족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팔레스틴 스테이트를 인정하는 세계 민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10개 민족,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민족이 일어날 때 그때 누가 나온다?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트가 잡힐 경우에 그 자리를 채우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겠는가? 흐름을 볼 때,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 시계로 볼때몇 시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진노의 잔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랬어요. 마치 팽이가 이렇게 돌다가 흔들리는 것처럼 지축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이 땅도 이사야 24장에 이 땅의 지축도 술 취한 자처럼 흔들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하나의 컵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인이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튄다 그랬어요. 바로 그 와인이 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예루살렘을 건드는 민족과 건드는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직접 보았어요.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